Freebird. 안녕하세요, 와주홍 씨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, 정말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. 예, 이렇게 또 사정상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도 저희는 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니까 뭐 여러분들. 실장님이 이인가요? 이인가요? 이빨. 이빨. 이빨 정도고요. 그렇죠. 어쩔 수 없이 대체해서 지금 잠시 어디 그때 중이라서 제가 잠시 정우 씨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. 그런 만큼 좀 간단하지만 또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악기를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촬영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한번 했다 오픈. 아, 오픈 나요, 그때가? 예. 예. 뭐 좀 안타까운 사정에 있어서 뭐 이렇게 오픈 제품이에요. 예. 자, 이게 뭐 여러분들 뭐 마샬 하면 뭐 떠오르는 모양들이 있겠죠. 그렇죠. 예, 그 스타겐트. 예. 그 모양을 그대로 본다. 예. 자, 미니어처. 앰프입니다. 이게 바로 모델 이름이 마샬 마이크로 앰프 MS2 제품입니다. MS2. 예. 굉장히 작고, 또, 소리가 날지 안 날지조차 모를 만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. 그런데 저희 옛날에 뭐, 오렌지 앰프 마이크로 앰프라든지 그 정도 사이즈를 봤을 때는 또,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이 앰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은 안타깝게도 하나가 아까 촬영 전에 나왔어요. 검정색 아닌가요? 예. 안타깝게도 3형제 중에 한 형제가 팔려 나가. 3형제 시리즈. 그렇죠. 시리즈가 3형제로 되어 있구나. 예. 그렇지만 이제 두 형제로, 뭐 어차피 디자인적인 요소가 그렇죠. 다른 걸 뿐이지, 소리 사운드랑 뭐 기능은 똑같으니까 여러분께 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우 씨 뭐 이런 앰프 갖고 계신 적 있으셨어요? 갖고 계신 적은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예, 있죠 예, 그렇죠. 저도 이 정도는 아니고 거의 집에서 사용하면 뭐 15와트 그렇죠. 뭐 이런 똘똘이라 하면은 그 정도 사운드인데 딱 이 정도 사이즈를 찾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휴대성을 정말 그렇죠. 강력히 원하거나 그렇죠. 나가서 놀 때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예.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야외에서도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. 네, 그래서 일단 이 스펙 자체가 2W입니다. 2W. 정말 소리는 정말 작더라고요. 예. 예. 그 출력 터치를 뭐 원하시기에는 이 앰프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자, 외관부터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투 채널. 채널이 두 개나. 네, 그래도 투 채널입니다. 클린 채널과 오디, 오버드라이브. 그리고, 꼬레, 톤, 볼륨 다 있습니다. 네. 꼬레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,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, 이 정도 사이즈에, 이 정도 무게. 알차게. 왜 정말 가벼운데. 네. 웬만하면 다 있는 거. 네. 그리고 보시면, 9V 아답터를 사용하시고, 헤드폰 단자가 있으면, 인풋 단자로 기타를 꼽아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. 이거는 어댑터보다는 뒤에 보면 이제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건전지 9V짜리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벨트에 찬 그런 그렇죠. 맞아요 맞아요 이거 차갖고 어디다 쓰는 거죠? 야외에서 이제 즐겁게 아 차고 이제 진짜 멋은 없겠네 이제 한강에서 이제 그 여유를 즐길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여유를 추워지니까 마지막 끝물에 이제 근데 웬만한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 게 안기 위해서는 이거는 벨트에 꼽으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이따만한 핸드폰 벽돌 들고 다니듯이 그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거는 기피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앰프는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정우 씨가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들려주세요 자 일단 레드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소리는 진짜 좋네요. 제가 이제 뒤편에 있어가지고 이제. 예. 저희가 어느 정도 마이킹으로 이렇게 출력을 좀 높일 수는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아요. 1W니까 1W인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, 볼륨을 한번 높여볼 건데요. 네. 볼륨만 높여도 이렇게 찍어짐이 되게 기본에 이게 지금
아, 네. 그리고 이게 풀 볼륨으로 안 하면 우리가 잘 안 들려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톤을 한번 만져볼 텐데요. 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